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의 최영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최영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는 국내 증시 2,500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도 소폭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자, 흐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포함한 이제 글로벌 증시의 안도랠리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성장 둔화가 되는 그 정도 자체가 이제 최근 경제 지표 부진에서 이제 확인이 됨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도 이제 둔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의 이제 추가 긴축에 대한 어떤 가능성 자체를 이미 시장에서는 낮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고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쪽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시장에서는 결국에 그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간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뭐 고용이라든가 소비 그리고 또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예상치를 밑도는 그러한 결과가 확인됨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이제 제로 수준에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내년 상반기 중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판단 자체가 결국에는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시장의 좀 반등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매파적 성향이 두드러졌던 그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도 인플레 목표 달성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지금 현재 금리가 뭐 성장과 물가를 좀 제약하는 수준이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이전보다는 좀 비둘기파적 어떤 발언들이 좀 이어진 점도 좀 증시에 좀 긍정적인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어떤 둔화 그리고 경기 둔화가 연준의 어떤 추가 긴축 가능성을 낮춤과 동시에 정책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증시의 어떤 하단을 좀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 지표의 부진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안도랠리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변수나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10월까지 미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 지표, 이제 10월 PCE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미 중순에 발표됐던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디스인플레이션의 방향성 자체는 좀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10월 PCE 물가는 이제 지난 9월에 3.7%였는데 3.5%로 좀 상승률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3% 선이라서 이제 목표치 2%의 이제 큰 폭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방향성 자체가 계속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에 좀 추가적인 어떤 안도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1일에 10월 수출, 그러니까 11월 수출이 발표가 되는데 전월에 이어서 아마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기저가 상당히 좀 편한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뭐 반도체 관련 뭐 IT 가전 그리고 자동차라든가 일반 기계가 계속적으로 좀 수출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대중국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긴 하지만 대미 수출이라든가 아세안 쪽의 수출이 계속적으로 좀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수출 증가세가 연속적으로 확인이 되는 점도 전반적으로 좀 국내 증시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화가 물론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강세이긴 합니다만 이제 고점을 좀 통과하면서 강세 압력이 좀 완화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물론 이제 1,300원 전후에서 움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1,200원대로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 이런 것들이 좀 외국인 어떤 수급에도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큰 폭의 어떤 상승은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하단을 높여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 미국의 PCE 물가 지수 그리고 11월 국내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